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좀만 더 기다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왜냐면 약속을 한 만큼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좀만 더 기다릴게요. 2분까지 기다릴까요? 3분까지 기다려야 되나? 오늘은 펜과 노트가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좀 저한테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펜과 종이를 준비했어요. 좀 적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해볼까요? 얘기를 시작해도 되겠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루피예요. 한 거의 1년 정도 만에 라이브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음악도 계속 내고 그랬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오늘 할 이야기의 내용과 별개로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되게 기다렸던 순간이고 이게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들이로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했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Anyway, 잘 지내셨어요? 겨울이 갑자기 한국에 찾아와서 저는 추위 때문에도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맥키레인이라는 팀을 끌고 오고 루피로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가 저희가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어 갔던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행보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인터넷이 잘 되나? 아무튼 설명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라이브를 한다고 했어요. 그냥 쭉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Make It Rain이라는 팀을 저가 제 친구와 시작을 했어요. 저는 회사의 비전과 어떻게 해나가면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었고 제 친구가 실질적인 회사를 끌고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Make It Rain이라는 팀, 그리고 저희 Make It Rain이라는 회사 자체의 성격은 좀 더 계약서 없이 활동을 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관계가 있고 믿음이 있고 동생들도 저를 믿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라 믿음이라는 게 관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맥기레인의 리더로 플라는 저희들이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려는 과정 자체에서
이것을 함께 갈지 말지부터 논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마초 흡연 적발된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풀러간 거는 아니었어요. 미리 우리들이 충분히 얘기해온 것들이 있었고 그 수순에 맞춰서 진행을 했던 거죠. 남은 친구들을 데리고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려는 것보다는 죄송해요. 이게 푸어 커넥션이 계속 떠가지고 네, 그래서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어요. 그 당시가 새로운 이름, 회사 이름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자 이전에 매기 레인이라는 것을 지켜내면서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방향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진행을 했었는데 매기 레인을 오롯이 소유하고 있던 제 친구의 뜻과 새롭게 투자를 받아와서 새로운 비전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그 뜻이 서로 상충이 돼서 맞질 않아서 결국에 투자를 받아오신 이 전문가분이 맥큐레인의 맥큐레인을 돈을 들여서 구매를 하신 거예요. 결국에 맥큐레인의 주인이 바뀐 거죠. 그 과정에서 저는 여지껏 맥큐레인의 리더로서 팀을 끌고 올 수 있었던 그걸 인정받아서 제 친구가 맥큐레인 지분의 2%를 저한테 증여를 했어요. 맥큐레인의 지분이 계속해서 영원할 수 있다면 저는 2%의 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새롭게 시작한 회사에 이 회사를 끌고 갈 중심이 되는 사람들 3명이 모였는데 그것은 투자를 유치시킨 지금의 언컷 대표님, 그리고 그 대표님을 소개시켜준 저희 회사의 직원, 그리고 저였어요. 저희 3명이 언컷 포인트라고 하는 단체에 사내 이사로 등록을 돼서 저희 셋이서 이 회사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자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너무 좋았죠. 이제 제대로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내 회사라는 생각도 있었고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제 능력을 더 열심히 발휘하고 싶었어요.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좋을지나 혹은 내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헌신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새로운 아티스트를 영입하는 게 팀에 필요하다라는 비전이 나왔을 때 제가 직접 아티스트들 미팅을 해서 제 얼굴과 목소리로 저희 회사가 해나가고자 하는 방향과 비전들을 설명하고 그 친구들을 설득하는 데 애를 썼어요. 새롭게 소속된 아티스트가 어떠한 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활동을 해나가면 될지에 대한 부분을 내가 바로 내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에도 당연히 그렇게 했고요. 지금의 대표님이 저희 회사로 오시면서 대표님이 맥큐레인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고 저는 그분한테 헌신할 준비가 됐었어요. 100% 신뢰했고 저의 인감 증명서 10부 이상을 그냥 회사에 맡겼어요.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그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저의 신뢰도를 저의 절실함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잠시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지? 맞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매큐레인 때부터 일을 해오던 오피스 직원들이 엉커포인트라고 하는 새로운 회사에 투입이 되어서 엉커포인트를 이끌어가고 추가 인력이 회사에 채용이 되면서 팀이 더 커지고 그렇게 초반에 달려갔던 걸로 기억해요. 이라던가 검찰 혹은 경찰 이쪽을 관련해서 일들이 마무리가 이미 되었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사건이 기사화가 됐어요. 여론의 문매를 당연히 맞았고 진행하고 있던 비즈니스들도 타격을 입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저는 당연히 지금 대표님한테 죄책감을 느끼고 이 상황을 최대한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엄청 고민하고 엄청 애를 썼어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되고 좀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